안녕하세요. 터보 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전거 체인링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전거는 제 구독자들은 많이 낯익은 자전거일 겁니다. 1년 동안 캠을 하면서 또 돌아다니던 자전거인데, 요즘은 또 동절기고 하다 보니까 또 잠시 이제 휴면기간에 들어갔습니다. 휴면기간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하나하나 또 점검을 하면서 또 다음 시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구동계를 볼것 같으면은 뒤쪽에 있는 스프라켓과 뒷드레일러 그리고 체인 앞쪽에 있는 크랭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워낙에 많이 타는 분이 아니면은 앞쪽에 뭐 체인링 같은 거는 큰 신경 안 쓰고 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처럼 이 자전거가 지금 주행거리가 벌써 9만 킬로를 육박하고 있는데 한 4만 킬로 정도 타고서 앞 체인링을 한 번을 교체를 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걸 교체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뭐 9만 킬로를 육박하다 보니까 또 체인링의 마모 상태가 좀 심해가지고 이 체인을 교체했을 경우에 이래 돌려보면은 정지 상태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은 정지 상태가 아니고 자전거를 주행하려고 페달에 힘을 가할 것 같으면은 체인이 어딘가 모르게 체인링에 툭툭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게 점검을 하는 김에 앞쪽에 있는 체인링을 교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쪽에 체인링을 교체하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 크랭크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크랭크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크랭크 체인링에 걸려 있는 체인을 제일 작은 쪽으로다가 다운을 시켜 놓고서 체인부터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체인을 가장 작은 체인링까지 이렇게 끌어내려 놓고 저 프레임 쪽에다가 걸어줍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체인을 분리를 했습니다. 체인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크랭크를 이제는 분리를 하겠습니다. 크랭크 암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은 육각 볼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분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게 자전거 등급에 따라가지고 크랭크 장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시마노 XT급입니다. 이걸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크랭크 암을 이렇게 분리하기 해가지고 육각렌치로다가 고정 볼트를 풀어줍니다. 여기 보면은 또 크랭크 암을 고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비비 공구를 이용해가지고 삽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풀렸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풀어주고 다음에는 크랭크 암을 쪽으로 당깁니다. 이거는 뭐 가볍게 당기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탈착을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가지고 크랭크를 뒤쪽으로 밀면서 분리를 하겠습니다. 쪽 반대쪽에서는 당겨주면은 이렇게로 크랭크가 분리가 됩니다. 체인링을 교체하는데 여기에 한 개, 두 개, 세 개, 이건 3단짜리 체인링인데 최근에 제 라이딩 스타일이 어떤 뭐 평지의 고속 주행에 사용하는 큰 기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짐을 가득 싣고서 어필이나 저속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작은 체인링들이 많이 마모가 돼가지고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작은 체인링에서 걸림 현상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작은 체인링 두 개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크랭크 체인링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이 크랭크에 새겨져 있는 요 방식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4-2, 3-2, 2-4 하면은 4-2, 중간 기아는 3-2, 2-4.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아 이빨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보면은 방식이 있습니다. A, E 방식이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요거는 요 방식을 찾아야지, AM이나 뭐 다른 저 방식을 찾으면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걸림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품을 구입할 때 보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구입을 하는데, 자, 부품을 제가 구입한 겁니다. 자, 부품을 구입한 건데, 여기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체인링에도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24T AE 방식. 24T AE 방식을 이렇게로 선택을 했고, 여기 중간 체인링도 보면은, 32T, 32T AE 방식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똑같은 모델명을 구해가지고, 체인링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체인링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체인링을 분리는, 여기 보면은, 별렌치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렌치를 이용해가지고, 요 정도? 맞춰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별렌치 30T입니다. 30T 별렌치를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는데, 토크가 지금 조여져 있기 때문에, 페달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발로 밟은 상태, 발로 밟고, 체인링 안쪽에 있는 것부터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체인링 가장 작은 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32T짜리 체인링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32T 체인링은, 여기는 드라이버를 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도 되어 있고,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풀겠습니다. 여기도 페달을 밟고 나가지고, 이쪽에 중간 체인링을 빼다 보니까, 이거는 또 24T 체인링과 달리 이렇게로 따라 돕니다. 이렇게 돌리니까 저게 되게 따라 도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큰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리고 나가지고 돌리니까 빠집니다. 중간 체인링은 한쪽에는 마이너스 드라이버로 잡아주고, 한쪽은 또 밸런치로 다 돌려가지고 터글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면은,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이거 32T짜리 중간 체인링, 이것도 42T, 제일 큰 체인링, 이렇게 다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는데, 요 상태로, 물려 있었습니다. 42T짜리는 요 상태로 물려 있는 상태. 상태에서, 여기다가 32T를 다시 여기다 장착을 하겠습니다. 안쪽에다가 고정 너트를 먼저 끼운 다음에 이 바깥쪽에다가 고정 볼트 별렌치로다가 일단 가조립을 이렇게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조립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방향이 없습니다. 요거는 앞뒤 방향만 저게 확인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뒤쪽에는 이렇게 큰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물린 다음에,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가볍게 다 가조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완벽하게 토크가 나오도록 힘을 가해가지고 조여줍니다. 조여주는데,
뒤쪽에 고정 너트가 따로 돌면은 일자 드라이버로다 이렇게 한쪽은 잡고 한쪽은 또 조여줘야 됩니다. 자, 이제 완벽하게 다 조립을 했습니다. 32T까지 이제 도크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32T 조립할 때는 고정 너트가 이게 따로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뒤쪽으로 또 잡아주고 하느라고 조금 이제 번거롭긴 했는데 안쪽에 맨 24T짜리는 이렇게 고정 홀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고정 볼트만 갖다가 박으면은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여기는. 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조립이 끝났습니다. 조립이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토크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제 크랭크의 체인링 교체가 끝나가지고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착은 분해의 역순이니까 자, 이쪽 반대쪽에서 이렇게 크랭크 축을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밀어넣고 가볍게 쳐주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크랭크 축을 비비 쪽으로 이렇게 밀어넣고 자, 비비 축에 있는 부싱을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번에는 크랭크 암을 장착을 합니다. 크랭크 암은 여기에 지금 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크랭크 암에 홈이 있습니다. 홈에 멈치가 맞도록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지금 무게 때문에 이쪽 반대쪽 무게 때문에 홈이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요 방향으로다가 위쪽으로다가 해서 크랭크 암을 장착을 하고 여기 보면은 고정 핀이 있습니다. 이게 고정 핀이 이렇게 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라다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는 육각렌치를 이용해가지고 볼트를 다시 조립을 합니다. 요 크랭크 암을 조립할 때는 육각 볼트를 완전히 꼭 조이면 안 됩니다. 꼭 조이지 말고 기본적으로다가 이렇게 가조립을 한 다음에 크랭크 암의 간격을 조정하는 요런 고정 볼트를 요거를 끼워줍니다. 끼워주는데 요거는 비비 공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해줍니다. 크랭크가 원활하게 돌아갈 만큼만 조립을 해줍니다. 이걸 너무 안쪽으로 꽉 밀어넣어 버리면은 크랭크가 뻑뻑하게 잘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끝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조립된 육각 볼트를 완전히 조립을 합니다. 자, 이제 크랭크 암도 조립이 끝났습니다. 조립이 끝나가지고 다시 체인을 걸어줍니다. 네, 체인을 걸어줍니다. 자, 이제 작업이 다 끝났으면은 변속이 제대로 되는지 앞변속기를 눌러가지고 확인을 해봅니다. 네, 원활하게 변속이 잘 되고 있습니다.